네, 안녕하십니까. 황상군의 카스토링. 오늘은 아우디가 또, 이번에 A6를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그러니까 정식으로 시승 행사가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시승 행사가 있어서, 저 말고도 수많은 이제 아우디 고객분들이 오늘 시승을 하고 계시고, 제 순서도 돼서 지금 A6를 시승할까 합니다. 네, 아우디 A6 익스트의 외관 한번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존 모델과 큰 라인업에 있어가지고 체인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페이스리프트적인 분위기인데 일단 아우디 측에서는 풀 체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후면부도 저는 크게 뭐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뭐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들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익스테리어 보셨고요.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인테리어 보기 전에 이렇게 문을 열면 이렇게 조명이 보이고요. 자, 인테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루프는 좀 파노라마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뒤에 송풍구 있고요. 암레스트가 좀 저렴해 보이죠. 좀 고급진 느낌은 없습니다. 자, 전반부 핸들은 3스포크 방식이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센터페시아와 그리고 기아 컵홀더, 실내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아우디 A6 실내 인테리어 보셨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간다. 뒤로 가는 일은 없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절대 멈추는 일도 없다. 그 누구에게도 충분하지도 너그럽지도 않다. 그러나 시간이 당신 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This is your time. The new Audi A6. 자, 이곳은 천변 고속화도로고요. 자, 안전하게 깜빡이를 켜고서 뒤에서 차들이 오는지를 보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6 이번에 굉장히 여러모로 많은 변형을 줘가지고 단순한 어떤 페이스리프트 수준이 아니라 거의 풀체인지와도 같게 차를 내놨습니다. 자, 일단 천변 고속화도로에 본 차를 올리도록 하고요. 자, 어느 정도 아까 간단하게 차 익스테리어하고 실내 디자인만 보여드렸던 이유는 오늘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시승하는 그 느낌만 느낄 거예요. 오늘 저 말고도 수많은 고객들이 시승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시승 그 느낌만 느껴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제가 보통 시승을 하면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선명도를 보는데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아주 뭐 선명한 그러진 않은데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한여름에 햇빛이 강하고 할 때는 약간 흐릴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한번 앞에 차량이 거의 없는 관계로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는 불안하다. 치고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상급 모델인 A8보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참고로 키로수는 여러분께 말은 못 드려요. 관련 법규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차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아우디는 여러분들 도로에서 자기 차 앞에 아우디가 가면 뒤에 써 있는 뭐 30이다, 35다, 45다 뭐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다른 타 브랜드 같으면 뭐 3000cc, 4000cc 아니면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우디는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또 물리 시간 되는 듯한 느낌인데 중력 가속도를 1로 놨을 때, 즉 중력 가속도를 100%로 했을 때 거기에 총 몇 퍼센트의 중력 가속도로 이 차가 달릴 수 있느냐를 하는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차 탈 때 얼핏 뒤에서 보니까 45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는 중력 가속도가 45인 거예요. 이전 A6는 제가 알기로는 30인가 35였던 걸로 아는데 그만큼 얘가 더 중력 가속도가 센, 말 그대로 제로백이라든가 힘 같은 게 더 낮다는 겁니다. 자, 특히 지금 화면 하단에 제가 전체적인 어떤 토크라든가 아니면 마력이라든가 기타 어떤 제로백 같은 거는 지금 자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좌측에 벤츠 차량이 오고 접근하니까 백미러에 지금 경고 지금 등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운전자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의 그립감은 물론 이제 프리미엄 모델들보다는 조금은 약간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무난합니다. 아우디를 찾는 주 고객층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들이 운전하기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펀드라이브를 좀 즐기고 싶은 남자 운전자분들한테는 좀 그러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에 계신 사모님들한테 A6 생일 선물이나 결혼기념일 선물로 하면은 아마 그 다음날부터 아마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반찬 정도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그 용돈 액수가 틀려질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기아도 그렇고 조작하기 참 편리하게 돼 있고요. 뭐 아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여기 있는 그 이제 내비게이션도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과도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고 도리어 애플은 더 이제 호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가죽의 질감도 기존 모델보다는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뭔가 싼마이 가죽 같은 그런 느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센터패시아도 굉장히 기존보다 고급화 돼 있고 아까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잠깐 저속 주행으로 가면서 앞에 차들이 없는 걸 좀 보고요. 제가 어느 정도 핸들링 테스트 좀 해볼게요. 한번요. 자, 좀 서스펜션이라든가 전체적인 밸런스는 약간은 좀 세팅감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제가 볼 때는 좀 점점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존 A6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천변 고속화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말고 제 이전 저 운전자분 운전할 때 제가 뒷좌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저 보니까 어떤 차선을 읽어서 보통 직선 코스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다 잘해요. 심지어는 현대 기아도 잘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곡선이라든가 거기서도 차선이라든가 그런 거 잘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우디 A6 모델에서 기존과 좀 달라졌던 게 기존 A6는 패들 시프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패들 시프트가 드디어 생겼네요. 왜냐면 기존에 A4에도 있는 저 패들 시프트가 A6에도 그 패들 시프트가 없다고 좀 불만 사항들이 많았는데 나름대로 고객들의 어떤 건의 사항을 아우디에서 많이 이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지금 오디오 상태도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음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기아 박스 옆에 있는 이 우드는 제가 볼보에서 봤던 그런 우드처럼 제가 보니까 이거 리얼 우드 같기도 하고 아니면 리얼 우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한 정보는 제가 자막을 해서 할게요. 요즘 브랜드들이 보통 리얼 우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표면 처리를 또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천변 고속화도로 이제 빠져나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달이면 자동차 이제 브랜드들 중에서 독일 3사는 물론이고 수많은 회사들이 그 프로모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월말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연식에 따라가지고 수많은 프로모션들이 많이 이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각 브랜드에서 지금 11월 한 달 동안 수많은 시승 이벤트가 있으니까 시승들 한번 해보시고, 시승한다고 여러분들 뭐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승해보시고 한번 좋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디에서는 오늘 이렇게 시승 이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평소에 시승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제 댓글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기존에 아시는 딜러분들이 있다면 그 딜러분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딜러분이 없으면 벤츠 같은 경우는 벤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승 신청하는 게 있고요. 물론 아우디도 그렇고, 그게 아니면 뭐 대전이면 대전 전시시장에 전화를 하세요. 그럼 아마 여직원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직원한테 시승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해당 영업사원분 이렇게 연결을 좀 해달라고 하면은 아마 그날 당직불이 됐던 그런 분들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분하고 전화 통화해서 시승 날짜 그리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대전에서도 굉장히 시승 같은 게 잘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딜러분들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친절하셔가지고 차에 대한 설명도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이제 차가 좀 막히는 도심으로 왔습니다. 도심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뭐랄까 운전자가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니까 브레이크의 어떤 편함이라든가 아니면 제 어떤 안락함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제가 좀 테스트를 할게요. 브레이크는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듣고요. 곧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곧 이제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면은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실은 오늘 만약에 눈이 좀 왔으면 이 꽈트로에 대한 테스트를 좀 더 잘 할 수 있긴 했는데 눈이 안 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꽈트로 사륜이면 웬만하면은 저기 치고 나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저희 채널 저기 계속 보신 분들은 아우디는 꽈트로, 그 다음에 BMW는 X드라이브, 그리고 벤츠는 포매틱인 거 아시죠? 네, 그건 기초상식이고. 아우디 얘기 잠깐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핸들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아우디의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이게 만약에 실시간 스트리밍이었으면 제가 상품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아우디는 원래 총 네 개 회사가 하나로 합병되면서 이 네 개 회사가 하나가 합쳐서 아우디 모터 그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의미하는 게 이 동그라미 이 네 개입니다. 근데 옛날 진짜 그 90년대 좀 인기 없는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오륜기라고 해가지고 뭐 올림픽 마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대사가 났는데, 하여튼 다시 도심 속에 와서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길에서의 어떤 운전감을 좀 본다면은, 여자분들 운전하기는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뭐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들이 운전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안전 편의시설이 좋아야 돼요. 물론 웬만한 프리미엄 차들에는 다 있는 뭐 후방 뭐 카메라라든가 어라운드 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분들 운전할 때 남자분들은 뭐 왼쪽에서 차가 오고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 걸 막 굳이 백밀라에서 뭐 점등이 해도 남자분들은 크게 그걸 뭐 영향을 안 받으시는데, 여자분들은 잠시 이 멍 때리고 있다가 옆에서 차가 오는 걸 모르고 풍 하고 접촉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랄까 우측에서 차가 지금 접근하고 있으면 백밀러에서 반짝반짝하고 이제 불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경고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뭐랄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뭐랄까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가시면서 뭐 부산에 간다든가 아니면 뭐 서울을 간다든가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쓰기 편해요. 어차피 물론 핸들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론 운전자가 곧바로 핸들을 잡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이제 경고음이 울리죠. 그렇지만은 뭐랄까 편하게 악셀에서 발 떼고 그리고 편하게 운전하면서 그리고 잠깐 뭐 핸드폰 문자 정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잠깐 이제 뭐 딴짓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지, 아직은 자동차 독일 3사도 완벽에 가까운 100%의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K9 같은 경우도 내비와 연동해 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따라가거나 차선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비와 연동해서, 쉬운 예로 제가 만약에 지금 아우디 말 그대로 이제 저 중리동 전시장에 간다 그러면 그 내비와 연동해서 이렇게 그렇게들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시승 거의 마쳐가는데 총평하면서 에필로그 하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일단 A6 저는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점을 주는 이유는 기존의 A6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합격점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존 A6를 안 타본 게 아니라 그것도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달아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6는 여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다. 그리고 아우디는 정말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할 브랜드고, 여러분들 집에 계신 사모님께 A6 선물해 보십시오. 자, 오늘 총평 에필로그의 한마디, 집에 있는 사모님께 A6를 선물하자. 자, 오늘 리뷰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승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번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